예, 6장입니다. 제너레이트와 릴레이션십, 요것들을 살펴보는 주제예요. 제너레이트가 무엇이고, 그리고 릴레이션십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런, 기능을 추가하게 될 텐데, 어떤 기능이냐니까,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 매니지 비디오즈 돼 있죠. 그러니까, 주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호세발림으로 현재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소를 manage videos 하면은 이렇게 호세발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만든 비디오들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아무 비디오도 없죠. 새로운 비디오를 하나 만들려면은 new video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폼이 하나 또 나타나죠. 이 폼에서 URL과 타이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 URL 하나 넣고, 그리고 타이틀은 authorization 이런 타이틀이네요. 타이틀도 넣고, 그리고 description도 있어야겠죠. 여기 description 뭐 이런 description도 넣고 세이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쇼 비디오. 이제 좀 전에처럼 비디오즈 리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리스트 목록 1번이 추가됐죠. 비디오즈 1번 주소창에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그죠? URL과 타이틀과 그리고 디스크립션 나와 있습니다. 쇼 부분이요. 쇼 부분이었고, 그리고 에디트 하게 되면은 이 중에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좀 수정할 수 있죠. 이렇게 세이브 할까요? 그럼 주소가,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추가하게 될 텐데,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 추가할 기능은 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로그인된 게 호세발림으로 로그인돼 있으니까 호세발림은 자기가 만든 비디오들만 리스트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로그인했다 그러면 로그아웃도 하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죠? 다른 사람이 레드 라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로그인해서 레드 라피즈로 로그인해 볼까요? 로그인해서 이 사람은 마찬가지 또 다른 비디오, 또 자기가 만든 비디오가 있겠죠. 이 비디오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매니지 비디오즈. 지금 이 사람 레드 라피즈라고 하는 사람은 비디오가 지금 없잖아요. 뉴 비디오에서 URL 추가하고,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또 추가를 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하고 세이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번호가 2번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매니지 비디오에서 2번. 그러니까 이 비디오는 개개인별로 비디오 저 번호가 처음부터 초기화돼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비디오로서 저장되고 있는 일련 번호를 받아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비디오 리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레드 라피즈라고 하는 사람만의 비디오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호세 발림의 비디오는 포유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밑에 new video라는 폼이 있어서 또 추가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에디트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기능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relationship입니다. relationship 여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고 일단 수업 내용을 이렇게 tempexs로 제가 좀 정리를 해뒀어요. 정리한 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mix depth update all, 다음에 cd asset, npm install, npm audit fix pulse, 요 명령어들을 어디서 하느냐니까 요 rumble 디렉토리 들어오셔서 해야 돼요. 그죠? 이 리스팅은 지금 이 rumble 디렉토리에 있는 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파일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리스팅은. 그죠? 자, 그래서 이 들어오셔서 다음에 IEX Mix Phoenix Server 하면은 이렇게 Phoenix Server가 구동이 되고 있죠. 저 밑에도 하나 더 있네. 얘는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하나만 일단 살려놓을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벌써 IEX가 10번이 돼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고 새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은 막 이게 막 엉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드롭하십시오. 드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니까 믹스 액터 드롭 하면은 DB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초기화하고 다음 믹스 액터 크리에이트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이고 다음에 믹스 액터 미그레이트 이렇게 세개 나눠서 세번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돼요. 몰아서 이렇게 한 줄에 했나 여기 돼야 되겠네. 그리고 예,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그냥 정리해야 되겠죠. 믹스 액터 드롭 크리에이트 미그레이트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하면은 깔끔하게 초기화된 상태가 되죠. 초기화된 상태에서 우리 액토 할 때, DB 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을 봤었죠. 요렇게 리퍼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붙여넣으시면은 세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지금 패스워드가 없어요. 패스워드가 없어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추가하는 걸 여기 또 따로 추가를 해뒀습니다. 코드를 좀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만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워드 보면 이만큼만 딱 됐어. 이 패스워드잖아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서 넣어도 돼. 상관이 없죠. 이렇게 얘도 패스워드, 얘도 패스워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혹시 이게 잘안 먹히 들어가면은 패스워드가 안 먹히 들어가면은 패스워드만 따로 떼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이 없고 지금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표현한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면은 이렇게 사용자 추가하는 것은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웹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용자 그냥 추가 users 해서 new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추가를 해도 상관은 없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도 변한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막 사용자들 막 섞이고 하면은 초기화할 때는 그렇게 초기화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lationship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우리 공부할 주제예요. 리스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다 지워버릴까요? 다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죠. 이거 지워야 되죠. 지워야 되고. 다음에 어딨나요? 릴레이션십의 리스팅에 제가 정리를 해둔 이 템플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진행을 하죠. 템플 액세스도 있고 첫 번째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믹스 피닉스 첫 번째 명령어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믹스 피닉스 젠 HTML 멀티미디어 비디오 뭐가 되게 길어요. 비디오죠. 유저 아이디 레퍼런스 유저즈 줄바꿈하고 그다음에 뭐 줄바꿈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URL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디스크립션 텍스트 이렇게 명령어를 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 릴레이션십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 지금 이 디렉토리 릴레이션십의 럼블 디렉토리에서 이 명령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다 완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려면은 지난 에피소드가 우리 주제가 오센티케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 창을 열고 그죠? 오센티케이션 창을 열고 오센티케이션의 럼블 디렉토리로 가서 여기서 요 믹스 명령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럼블 오센티케이션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지 뭐예요? 요 릴레이션십에 있는 럼블 요 오센티케이션에 있는 럼블과 릴레이션십에 있는 럼블 얘가 5장에 있던 주제였고 그리고 지금 이게 6장이잖아요. 6장에 있는 주제가 럼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게 요걸 먼저 추가하는 겁니다. 요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 명령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봐서 교재입니다.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제네레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에 제네레 픽스젠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제네레트입니다. 우리가 픽스젠에서 그동안 몇 번 몇 차례 썼더랬어요. 몇 차례 썼는데 이번 에피소드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 제네레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먼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유저 사용자이고 비디오가 있고 애노테이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계예요. 저 어떤 사용자 비디오는 누구한테 속하느냐니까 어느 한 비디오는 반드시 어느 한 사용자에게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사용자가 비디오에 코멘트를 다는 것, 코멘트를 지금 애노테이션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코멘트를 다는 것은 어느 한 코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 코멘트는 반드시 어느 한 사용자에 속하고 또한 동시에 어느 한 비디오에 속하죠. 이 관계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댓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댓글을 한단 말이에요. Wonderful video. Thank you. 이렇게 코멘트를 딱 달았어요. 그럼 이 코멘트는 누구한테 속하나요? 이 코멘트는 제가 쓴 코멘트 어디로 갔나요? 안 보이네. 이 코멘트는 이 주피트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속하고 또한 이 비디오에 속하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비디오. 이 비디오는 이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는 누구한테 속하죠? 이 사용자 그록시오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속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지금 구성할 텐데 지난 에피소드까지는 수동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엔드라고 하면은 백엔드 의미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백엔드는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컨텍스트이고 지금 여기서는 럼블이죠. 럼블이 소문자죠. 소문자 럼블. 이게 우리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럼블이라고 하는 앱에 들어와 보시면은 립이 있죠. 라이브러리에 럼블이 있고 럼블 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이 럼블이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이게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요걸 백엔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백엔드이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웹 인터페이스이고 지금은 럼블 웹.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게 럼블 웹 이게 프론트 엔드이고 얘가 백엔드이고 백엔드를 컨텍스트, 프론트엔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웹 인터페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어카운트 유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유저에 대한 유저 컨텍스트 그죠? 어카운트라고 유저에 대한 컨텍스트로서 어카운트를 만들었죠.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어카운트의 웹 인터페이스로서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죠. 컨트롤러에 있는 요 페이지라든가 뭐 세션이라든가 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컨트롤러 부분들이 다 웹 인터페이스이고 이 컨텍스트 이 부분이 백엔드이고 그리고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이고 멀티미디어 마찬가지 카테고리와 비디오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이 두 개가 DB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요것들이 컨텍스트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컨텍스트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잘라서 구성을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럼블이고 이 럼블은 다시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 컨텍스트 파일들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카운트라든가 뭐 리포라든가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 파일들이 있죠. 그리고 럼블 웹에서는 인터페이스 구체적으로 웹 인터페이스는 이 컨트롤러 파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컨트롤러 파일 그렇죠. 지금 보시면 컨트롤러 파일들이 여기 뭐 OS라든가 페이지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웹 인터페이스이고 그죠? 뭐 넓게 표현하면 이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템플릿과 뷰와 채널들이 다 웹 인터페이스이고 프론트엔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컨트롤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지금 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컨텍스트를 어카운트에 구성을 하고 이 어카운트라는 컨텍스트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컨트롤러에다가 페이지 컨트롤러가 아니라 지금 유저와 유저 컨트롤러를 구성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 어카운트, 유저 컨트롤러 요 세 가지가 세트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손으로 우리가 하나 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또 만들고 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관련 요 유저에 해당되는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 스키마에 해당하는 스키머에 해당하는 이 유저즈라고 하는 테이블을 또한 미그레이션해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먼저 DB의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키마라고 표현을 할까요? 스키마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스키마에 만드는 적합한 DB 테이블을 구성을 했죠. 여기에 믹스 뭐 그다음에 피닉스 액토 미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줘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DB 만들고 그리고 요 DB 스키마에 대응하는 또 뭘 만들었나요? 컨텍스트를 구성을 했죠. DB 스키마 예를 들어서 유저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죠? 컨텍스트에서 또 DB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카운트였죠. 어카운트 EX 파일에다가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또 이 컨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유저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들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해주는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죠. 그게 제너레이트입니다. 그죠?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트 그래서 generate 말 그대로 generate the files above one shot 한 번에 위에 있는 이 파일들을 한꺼번에 싹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generate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re are five kinds of generate files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경우 예제들을 하나씩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fixgen html 밑에 나와 있어요. fixgen html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쭉 교재에 한참 더 내려와야 되는군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나름대로 한국어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어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는데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교재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교재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도 빠지지 말고 하나씩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키마와 컨텍스트 제너레이트가 있고 그래서 믹스 피닉스 젠 HTML 종류 하나 믹스 젠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제너레이트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텍스트 파일과 그리고 스키마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믹스 젠 HTML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종류 여기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에 따라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다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만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도 있고 또 어떤 제너레이터는 요것만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가 있고 또 어떤 제너레이터는 요것과 요만큼만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개를 다 만드는 제너레이터 다음에는 컨텍스트까지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다음은 요만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다음은 얘만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순서를 바꿔놓는 게 훨씬 보기 좋겠네.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제너레이터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인지는 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우리 템프에 지금 어디 있나요? 템프를 제가 지워버렸군요.
여기 있는 믹스 액터 아니죠. 여기죠. 믹스 피닉스 젠 HTML. 얘는 네 개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개를 다 만드는 것. 세 개만 만드는 것. 그죠? 그리고 두 개 스키마까지만 만드는 것. 그리고 믹스 젠 액터 젠 미그레이션. 얘는 그러니까 DB 테이블만 만드는 것.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네 개를 다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컨텍스트가 들어갈 디렉토리 이름, 그죠? 그리고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뭐 카테고리는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등등등을 거쳐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컨텍스트, 새로운 컨텍스트입니다. 그 컨텍스트 속에 있는 DB 스키마. 그죠? 지금 어떤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넘버에 와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면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고, 그죠? 어카운트라는 컨텍스트 내에 데이터베이스로서 DB 스키마 유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속에 비디오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비디오라고 하는 스키마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 자꾸 닫혀져서 안 되겠네. 열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비디오 속에 비디오라는 스키마에 대응하는 DB 테이블로서 비디오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먼저 컨텍스트라든가 그리고 스키마라든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테이블까지가 다 지정이 되고 있죠. 그죠? 지정된 것이 여기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라고 하는 DB 스키마를 구성하는 필드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디오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갈 필드들을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User ID, References, Users 돼 있죠. 얘는 뭐냐니까 포링키란 뜻이에요. 포링키, User ID. 그리고 URL, String, Title, String, Description, Text 이렇게 네 개의 필드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비디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아니죠. 이건 완성본이고 만들어진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리스팅, 럼벌에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죠? 멀티미디어 속에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져요. 명령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이 스키마에 대응하는 미그레이션 파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미그레이션 파일이 럼블 웹이 아니라 프레이빗의 리퍼의 미그레이션에서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비디오즈라고 하는 미그레이션이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리 지금까지 미그레이션을 손으로 만들었잖아. 손으로 막 작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디오라고 하는 이 얘에 대응하는 컨텍스트인 멀티미디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체인지 비디오, 드리트 비디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실제로 만들 이 명령어를 넣어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릴레이션십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센티케이션에 열고 럼블 열고 이 럼블을 안에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센티케이션과 바로 이어지는 장이 릴레이션십 장이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완성하게 되면 오센티케이션에 있는 럼벌의 이 럼벌의 내용이 결국은 릴레이션십에 있는 리스팅이 아니라 이 럼벌의 내용과 같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과정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자, 만들어진 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스키마도 만들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젠 미그레이션이죠. 젠 미그레이션 DB 테이블 역시도 비디오즈 스키마 대문자 비디오가 되고 얘는
DB 테이블로서 비디오즈라고 그럴까요? 비디오즈라는 것이 DB 테이블 미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컨텍스트는 멀티미디어 우리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미디어 EX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컨트롤러 역시도 마찬가지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비디오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템플릿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템플릿. 아, 템플릿보다 앞서서 여기 뭐 같이 연동해서 하죠. 플러스라고 할게요. 플러스. 이번에는 비디오 멀티미디어 컨텍스트 이름이 멀티미디어가 되나요? 비디오 뷰. 비디오 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뷰.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템플릿. 템플릿에 비디오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의 비디오도 만들어지고. 그죠? 정확히 이게 맞나요? 지금 뭔가 좀 섞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자,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멀티미디어 비디오, 그리고 멀티미디어 EX 컨텍스트 파일, 여기에 대응되는 컨트롤러에서 비디오 컨트롤러 만들어지게 되고, 템플릿 뷰에도 비디오 뷰가 만들어지고, 템플릿에서도 비디오죠. 템플릿의 비디오입니다.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각각의 요 에디트 폼 인덱스 뉴 HTML 5개 혹은 4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템플릿의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이고, 비디오 내에 뭐 인덱스라든가 뭐 쇼라든가 뭐 에디트라든가 뭐 딜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전 에피소드에서 수동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기 있는 제너레이터, 각각의 제너레이터, 그죠? 지금 119페이지죠? 보시는 분 페이지가 119페이지 맞나요? 135페이지인가? 그래서 믹스 피닉스 젠 HTML의 경우, 그리고 믹스 젠 컨텍스트의 경우, 그리고 믹스 젠 스키마의 경우, 그리고 믹스 젠 미그레이션의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각각의 다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인데 마지막에는 액토젠입니다. 액토젠 메뉴 미그레이션은 요 미그레이션 파일만 만들어내요. 미그레이션 파일.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미그레이션 파일만 만들어내는 거. 요 미그레이션을 리포에 있는 요게 미그레이션들이죠. 그죠? 이런 미그레이션 파일들만 만들어내거나, 혹은 미그레이션과 스키마 세트로 만들어내든가. 스키마. 이게 스키마들이잖아요. 혹은 미그레이션과 스키마와 컨텍스트, 여기 있는 것들이 컨텍스트들이잖아요.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그죠? 어카운트가 유저의 컨텍스트죠. 그리고 혹은 이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목에 걸렸습니다. 컨트롤러와 관련된 뷰 파일과 관련된 템플릿까지 만들어내던가, 그죠? 이 네 가지를 다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파일을 만들어내는 범위와 사이즈가 다른 네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먼저 테스트로서 여러분 이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믹스 피닉스 젠 HTML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겁니다. 믹스 피닉스 젠 HTML 멀티미디어 비디오즈 유저 아이디 레퍼런스 유저즈이고, 다음에 스트링 URL 타이틀 디스크립션, 요 명령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럼블 이 뭐 릴레이션십 디렉토리가 아니라, 지금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오센티케이션 럼블에 들어가서 한번 명령어를 넣고 이전에 있던 모습, 이전에 지금 라이브러리의 럼블과 럼블 웹에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새로 만들어진 파일들의 내용이 어떠한지 찬찬히 살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